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하필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청을 불쑥 꺼내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미국 측이 그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도는 충분히 알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저 사람들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저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저 양반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한민국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각의 주장들도 귀담아 들어둘 만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 동아일보에 김순덕 논설위원은 흥미로운 주제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사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이 칼럼의 중후반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운동권 NL파 중심인 집권 세력은 야당 시절부터 한미일 안보 협력은 물론 사드 배치, 한미자유협정 등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중국의 도전에 맞선 미일 동맹 강화 같은 국제 정세, 그들의 이념 속에 미국과 일본은 제국주의자일 뿐이고 한미 동맹 해체도 각오해야 할 판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주장이니까 개인의 의견이니까 모두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인들은 좀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한국인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좀더 넓은 시각에서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 관계를 조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마침 저녁 늦은 시간에 VOA 미국의 소리를 시청하다가 지소미아 파기 후 폭풍 중국의 셰법원이란 대담 프로그램을 볼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책 담당자들은 저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을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에서, 상대국의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담 참석자는 한 사람은 데니스 와일드란 분이고, 현재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로 있고, 전 CIA 동아 태평양 부국장보를 지낸 분이고, 한 분은 데이비드 맥스웰이란 현재 민주주의 수호재단 전 미국 특전사령부 대령으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첫 번째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입니다. 데니스 와일드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미국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반응은 분명히 높은 수준의 비판입니다. 과거를 짚어보면 미국은 몇년전 일본과 한국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상징적으로나 실제 운용에서나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무심하게 내버리는 것은 미국에는 충격입니다. 또문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계속 비판할 것입니다. 아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입장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한일 사이의 문제다,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어불성설이고 정말 착각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일에 하나라도 이 같은 근거를 갖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다면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책 담당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12월 20일까지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원상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국과 한국이 결별하는 시작점이 될수 있느냐, 아니면 원상복귀를 향한 시작점이 될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한미군의 안전위협에 대한 건입니다. 데니스 와일드 교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계속 비판할 것입니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공격이 발생하면 미군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 공유가 원하지 않을 때는 미군이 위험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자국 중심으로만 생각했을까? 자국의 내부 문제와 연계해서, 자국의 정치적인 공정을 벗어나는 것과 연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이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할 수 있는 일이죠.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미군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는지, 이게 모두 다 알고 한 거나 모르고 한 거나 간에 자국 중심의 입장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미 국무부의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데니스 와일드 교수는 이런 점 분명히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군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할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얼마나 전념할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협의 없이
어떤 단독 행동을 할지도 우려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 아주 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미군 2만 7천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을 방어하기 위해 이런 큰 헌신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미국에 보여준 것보다 좀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한국이 못할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다 집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를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무례한 결정이었고 무지한 결정이었고 때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야만스럽고 거친 그런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전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2만 7천 명의 젊은이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때 당연히 동맹과 충분히 숙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써야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한국의 외무부 차관이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한국의 결정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 자제를 삼가해달라. 이것도 아주 황당한 주장이죠. 데니스 와일드는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중요한 동맹에게 공개적으로 비판받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미국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은 억지스럽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할 겁니다. 기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노 코멘트 하기를 원하나 하고 물을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자제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상대방이 표현할 수 있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리한 조치입니까? 기본을 모르는 그런 조치죠. 상대방은 전혀 개의치 않은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바로 꺼낸 거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측이 갖고 있는 실망의 무게를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측근들이 갖고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실망의 무게를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 이야기. 엄청나게 실망을 한 거죠. 그걸 공감하느냐 이야기.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11월 20일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원상복귀하는 카드를 대통령이 행사할지 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고 바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와해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국민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길로 가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보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의 질문하면은 제가 답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신창덕님이 미군 주둔이 가지는 전쟁 억지 능력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1953년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끝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미뤘습니다. 미국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노력과 뛰어난 지혜 덕택에 1953년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냈고 그 기초 위에 오늘의 한국의 번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막대한 전비를 부담하면서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주한미군 없는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놓일 겁니다. 아마 주한미군 철군이 결정되는 순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마 한국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번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이 결정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 후원자들로서 많이 참여하셔서 필요한 질문, 알고 싶은 질문을 저에게 기탄 없이 던져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